여보세요? 야 뭐해? 아 나 게임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야 근데 너 좋아하는 애 있지? 갑자기? 너 애들이 다 말했어. 아니 있긴 있어? 아 그럼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그럼 우리 성만 말하게 할래? 그럼 너가 먼저 해. 진짜 진짜로 말하는 거다. 그래 너 먼저 하라니까? 아 나는 나 김씨야. 김씨? 나 말했으니까 빨리 너 말해라. 나는 최씨야. 최씨? 야 너 최민지지? 아 뭐래. 야 최민지 내 스타일 아니야. 걔 아니고. 너는 김서준이냐? 아 김서준 걔 아니거든. 야 이름 까봐. 아 나 먼저 까? 아 쫄? 아 빨리 말하라고. 아 나 최에서 너 좋아. 헐! 아 야 뻑치지 마. 아 맞다고. 20대부터 좋아했다고. 진짜? 사실 김씨 김민준 너야. 아 진짜? 아 야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알겠어. 사랑해 민준아. 응 나도 사랑해 예서야. 응. 민준 하이. 응 하이. 야 민준아 이따가 우리 학교 끝나고 떡볶이. 아 하지 말라고. 페리페리 페리페리 하지 말라고. 아 진짜 짜증나. 야 하지마 애가 싫다잖아. 야 너 뭐냐? 제일 사귀냐? 오 최혜서 이제 내 여자다. 근데 죽는다 진짜. 야 최혜서를 김민준이랑 사귀자. 다른 사람이 죽는 이거 봐봐라. 이거 민준이가 사줬다. 예쁘지? 마벨이야 마벨. 아 이거? 나도 이거 민준이가 사줬었는데. 너도 있네? 너한테? 아 나 이거 말고도 슬라임이랑 타빗이랑 민준이가 맨날 떡볶이도 사줬는데. 아 진짜? 얘서 너는? 아 나는 뭐야? 예서야, 야 김민주 이거 나한테만 사준 거 아니었어? 어? 아니 한수지가 말해줬는데 너가 이거 피딩도 사주고 슬라임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파비도 사주고 다 사줬다는데? 뭐야 그거 너한테만 사준 거야. 너 한수지랑 뭐 있지? 야 최혜서 너 나 못 믿냐?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왜 나한테 화내? 야 그만해. 예서한테 뭐라고 했냐? 아니 나는 그냥 너희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쁜 사랑하라고 말해줬는데. 아 진짜?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막 너한테 뭐 키링 사주고 뭐 그런 얘기 안 했어? 야 너가 나한테 키링을 왜 사주냐? 너랑 나랑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아 진짜? 아 그럼 착각했나 보다. 알겠어 난 갈게. 응 민준이 잘 가. 차에서 엄청 하긴. 예서가 예서했네. 예서야. 어? 나랑 잠깐 얘기할래? 나 너랑 할 얘기 없는데. 아 진짜? 아 민준이 얘긴데. 어 택시 말고? 어 야 아 잠깐만. 무슨 얘긴데? 야 너 그새 민준이한테 얘기했더라? 민준이가 얘기했어? 그럼 민준이가 얘기하지 누가 얘기해. 예서야 민준이랑 나랑 굉장히 특별한 사이거든. 너 몰랐구나. 야 한수지 민준이가 아니라고 했거든? 너 혼자 이상한 마라. 민준이가 너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예서야 착각하지 마. 야 너네 뭐 뭐야? 아 예서야 미안해. 앞으로 민준이한테 말 안 걸게. 우와 와 센규 와 한준이 연기 대박. 그렇다고 말로 하면 되지 왜 밀고 그래. 와 이거 맞냐? 와 레전드. 야 최혜서. 야 최혜서. 어 민준아 괜찮아? 괜찮아 나는. 아 맞다 민준이랑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서야 미안해 민준이랑 얘기해서. 그래 예서야 너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괜찮아 민준아. 민준아 예서가 나 밀어서 넘어진 거 안 보여? 야 나 다 들었어. 민준이랑 나랑 굉장히 특별한 사이거든. 너 몰랐구나. 다 들었어? 너 연기 개쩐다 진짜. 됐고 자기야 가자. 야 너는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어? 너 근데 수지랑 진짜 무슨 관계야?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해?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니 근데 수지가 너랑 특별한 관계라고 막 말했단 말이야. 예서야 걔 연기하는 거 못 봤어? 아니 근데 나 근데 기분 나빠. 그냥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싫어. 너
아니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모르겠어. 나 조금 너무 힘든 것 같아.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미안해 민준아. 놀이기구 혼자 못 타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키가 언제 큰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김서준이
사준이 먼저 온 거거든? 나도 그냥 있었는데 한수지가 온 거거든? 나랑 사준이 분위기 되게 좋던데. 나는 민준이 혼자 있길래 온 거야. 야, 너 좀 빠져, 한수지. 민준, 너 1억이야? 너 내 전화도 거절했잖아. 전화도 거절했어? 너무했다. 아니, 뭐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민준아, 같이 가! 예서야. 어? 그냥 헤어지면 안 돼. 뭐라고? 예서야. 응? 나 마실 것 좀 사올게. 기다려. 알겠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준아, 너 진짜 나랑 끝내려고 전화도 거절한 거야? 아니, 그게 너한테 전화 온 거 보고 좋아가지고 난리치다가 모르고 거절을 누른 거였어. 미안. 그런 거였어? 미안해, 진짜로. 아니야. 너 근데 김서준이랑 놀지 마. 나 솔직히 좀 질투난다. 알겠어. 어? 불꽃놀이 시작한다. 어? 우와! 와, 진짜 이쁘다. 아, 뭐야? 민준아! 민준아, 어딨어, 민준아! 저기 있잖아. 엄마 다르게 하늘은 높은 날. 또 근데 허리통 뭐야? 짠, 우리 오준이야 선물. 오, 고마워. 진짜 예쁘다. 야, 근데 하필 골라도 커플 팔찌야 왜? 왜? 난 이게 제일 좋던데. 이쁘긴 하네 그래도. 고마워. 야 서준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거 너 가져. 어? 이쁘다. 고마워. 응? 괜찮은데? 예서야. 어?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이거는 화해 선물이야. 어? 실루엣 팔찌? 수지야, 사과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어, 진짜 이뻐. 민준아. 너 예서랑 계속 사귀는 거 맞아? 맞는데 뭐. 아, 진짜? 근데 예서랑 서준이랑 커플 팔찌 했던데? 이제 너 말 안 믿거든. 야, 너가 한번 직접 봐봐, 거기. 팔찌? 어, 예서야, 팔찌 귀엽다.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다. 귀엽지? 시나모로이다, 시나모로. 좋아하네. 어, 이거 나도 있는데. 커플 팔찌 같다. 아, 뭐래. 아, 진짜. 나 뭐냐. 진짜 이거 뭐냐. 거봐, 내 말이 맞지? 아니, 거짓말 안 해. 이제 나도 모르겠다. 야 민준아,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야, 난 남친 김민준 있거든. 너가 빼고 다녀라. 난 너랑 똑같은 거 하기 싫거든. 화내는 것도 귀엽네. 알겠어. 민준이 사랑해. 커피 팔찌 할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주세요. 민준아. 아. 나도 손 있거든. 내가 알아서 먹을 거야. 튕기기는? 예서가 그럴 리가 없는데. 가서 물어봐야겠어. 야, 뭘 물어봐. 예서 원래 눈이 재치잖아. 야, 한수지. 너 예서 욕하지 마라. 아니, 나는 그냥 예서 웃는 게 이뻐서 말한 건데. 예서가 웃는 게 좀 이쁘긴 해. 그치, 뭐. 민준이랑 수지가 같이 떡볶이 먹고 있지? 저야, 너 마음 아프게 하는 거 보지 마. 민준이 잘 가! 야, 수지야. 어? 김서준? 나랑 잠깐 얘기 좀 할래? 얘기? 그래? 야, 한수지. 뭔 얘긴데? 너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아, 나 예쁜가? 아, 근데 서준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나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뻐가지고. 아, 어떡하지? 아, 진짜 그만해야 되는데. 아, 몰라. 그건 그거고, 예서랑 민준이 사이 그만 갈라나. 근데 서준아, 우리 헤어지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너는 예서랑 사귀고, 나는 민준이랑 사귀고, 이러면 서로 좋은 거잖아. 수지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거 뭐라 재미있는데? 그렇게 얻은 사랑은 행복할 수가 없어. 민준아, 민민이라도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이거 줄게. 어떡해. 재민이 수지야, 진짜.
민준아 뭐해? 나 오랜만에 로그로 해보려고. 야, 너가 잼민이냐? 아, 그냥 오랜만에 해보려고. 야, 그럼 같이 하자. 나 들어갈게. 들어와. 같이 하자. 어? 여보세요? 자기야, 뭐해? 나 로그로 하고 있어. 어, 그럼 같이 하자고 하지. 민준이랑 하고 있었는데? 야, 너 왜 김서준이랑 로그로 하냐? 너는 그럼 왜 한순이랑 떡볶이 먹어? 넌 김서준이랑 커플 파이트 했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거 수지가 준 거야. 그래도 나랑은 없잖아. 김서준이랑 로그로나 해. 어? 나도 똑같은 거 사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 여보세요? 어, 예서야. 너 로블 왜 갑자기 나온 거야? 아니. 너 울어? 왜 그래? 나 민준이랑 싸웠어. 김민준은 왜 자꾸 울리는 걸까? 나는 너가 이제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어. 너 옆에 나는 안 보이는 거니? 와, 샌드! 너 나 좋아해? 난 친구인 줄? 울었던 거야? 야, 김민준. 나랑 얘기 좀 해. 뭐? 야, 너 뭐냐? 나? 나 김민준인데? 넌 뭔데? 난 김서준이. 아, 이게 아니고. 야, 너가 그러고도 남자냐? 여자나 우리. 뭐? 네가 무슨 상관인데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 좀 싸웠대. 야, 김민준 뭐야? 진짜 뭐라고? 김민준이랑 김서준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게. 야, 너 금수저면 다야? 눈물주 아들이면 다냐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 마. 야, 다 너 때문이잖아. 계속 내 여자야. 예서야, 괜찮아? 어, 예서야 괜찮아? 예서야. 야, 김민준, 너 이렇게 폭력적인 남자였어? 예서야, 너 어디 다친 데는 없지? 야, 소준아, 너 다쳤잖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어, 야, 너 빨리 나랑 여행 나오실 가자. 어떻게, 어떻게? 김민준, 너 이따 나랑 다시 얘기해. 아이씨, 이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떡하지? 어떡해. 많이 아파? 괜찮아. 뭐 이 정도 가지고. 미안해. 내가 민준이 대신 사과할게. 너 걱정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좋은데? 민준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러지? 널 많이 좋아하나 봐. 민준이 너무 미워하지. 안 되는데? 아, 어. 야, 민준 내 남자친구야. 내가 어떻게 미워해. 그치, 맞지. 둘 다 괜찮아. 민준, 너가 이런 것도 태권보이야? 민준아. 민준아, 사실 커플파이지 내가 애들한테 둔 거였어. 양수지. 정말 미안해. 나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어.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근데 서준이를 다치게 한 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애들한테 사실대로 말한 게. 뭔 말이 뭐야? 사실은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민준이랑 서준이랑 싸우게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미안해 예소야. 사과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나 안 미워해? 사과했으니까 괜찮아. 예소야 고마워. 그치? 내가 너네 집에 초대해 주면 안 돼? 나 너네 집에 가는 게 내 병적 리스트야. 그래, 우리 집 놀러와. 다음에 초대할게. 많이 다쳤냐? 별거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 내가 미안했다. 나도 성급했던 것 같아. 그래도 예서 내 여자야. 그만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 그동안 미안했다. 어. 왜? 뭐지? 예서가 널 많이 좋아하더라고. 그래? 이제 예서 울리지 말고 잘 사겨라. 오! 야, 예서야, 나 똥마리에서 먼저 갈게. 아니요! 어? 어디가? 어! 어, 예서야. 어? 민준아. 아, 힘들어. 아, 둘이 잘 풀겠지? 잘 풀 것 같은데? 야, 서준아. 너 다친 건 괜찮아?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이거 마실래? 어? 이거 마실래?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민준아, 수지야.
이러면 내가 좋아하지 아냐? 예소야. 어? 민준아. 나랑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어. 예소야 내가 미안해. 나중에 얘기해. 예소야 내가 너 못 믿고 의심해서 미안해. 나도 잘한 거 없는데 화내서 미안해. 진짜 기분이 그래. 어 예소야! 나 진짜 이 형태 볼 때마다 속상해. 에이 이게 언제적 일인데. 그래도. 어 예소야! 어? 민준아 괜찮아? 검은 지의 사나이에게 이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 다치면 어쩌려고 그랬어. 나 불만이란 말이야. 너가 다치면 심장이 아파.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도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잘할게. 나도 더 잘할게. 그래서 민준이랑 잘 살겠어. 다행이다. 그러니까 너도 민준이랑 이제 그만 싸워. 안 그래도 아까 민준이한테 사과했는데 너 화를 내더라고. 아이 김민준 혼나야겠네. 아니야 내가 민준이랑 잘 얘기해볼게. 방금 말한 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그래 알았어. 너가 알아서 잘 풀어봐. 알겠지? 끊어. 맛있게 먹고 같이 데이트 재밌게 하자. 에이, 집에 가! 에이.
애서야 조심히 들어가. 안녕. 응, 내일 봐. 잘 가, 민준아. 안녕. 애서야, 사랑해. 아, 뭐야, 쟤는 밖에 부끄럽게. 잔나이들 수줍음을 아는 법이지. 민준아, 네가 점심시간에 한 짓을 내가 바로 해. 뭐라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서준아, 이쁜 걸로 해줘. 아, 우리 친구잖아. 친구. 누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진짜 화나가지고 실수한 거야. 어떻게 그게 실수야. 예서한테만은 제발 말하지 말아줘. 그건 너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야. 민준아, 민준아. 어, 예서야. 우리 이따가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 있지 않았지? 그럼. 하나이는 절대 사랑의 약속은 있지 않아. 헐! 헐! 그러면 이따가 봐. 나 먼저 갈 수 있게. 민준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가 예서 옆에 있을 자격은 없지 않냐? 어, 진짜 실수였어, 서준아. 그러면은 예서한테 비밀로 할 테니까. 어떻게 그래? 아, 그럼 뭐 예서한테 얘기하러 갈까? 저기 분식집이 있던데. 아, 안 돼, 안 돼, 진짜 제발. 예서랑 이 순간부터 보여줘. 나는 예서랑 그냥 너 말대로 할게. 그래, 그래야지. 예서 잘 부탁해. 사나이로서의 부탁이다. 걱정 마. 나 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해야 되니까. 아, 부준이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아, 날씨 없지? 아, 벌써 18분 27초나 기다렸는데. 바이바이. 아, 이겼다. 아, 왜 이렇게 안 오지? 아가, 이렇게 주문 안 하고 오래 앉아있으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저 다음에 그럼 다시 꼭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잘 가. 아, 왜 민준이 안 오지? 무슨 일 생겼나? 전화도 안 받고. 나 약속 지킨다고 했으면서. 아, 알았다 했놓고 이게 뭐야. 내가 지금 갈까? 아, 네가 왜 와? 너 못해? 나의 작은 아기 고양이 울지마. 속상하잖아. 아, 뭐래? 아, 내 사람이거든? 아니, 오늘 민준이가 여기에 와서 아니, 내가 알아가지고 민준이 전화를 해. 뭐? 김민준이? 응. 너 힘들어하는 거 저는 볼 수가 없다. 나한테 와, 얘기해. 아, 친구야, 내일 보자. 김민준, 너 오늘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아,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아, 그래. 너 지금 태도가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지. 아, 뭐? 아니, 누가 잘한다며. 너한테 이제 설레지가 않아. 우리 헤어지자.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너한테 그럴 수도 있지. 어? 아, 진짜 쟤 왜 저래? 야, 김민준, 너 뭐냐? 재산이었어. 너가 어떻게 예서한테 그래? 재산이었다고! 아, 야! 소리 지르고 그래! 예서 잘 부탁한다. 지가 헤어지자 해놓고 왜 지가 울어? 수상한데. 예서야, 울지 마. 너한테 그런 짓. 아니, 나와봐. 벌써 학생이잖아. 야, 예서야. 결혼에 필요 없어. 내가 재벌집 막내한테 소개시켜줄까? 도준이라고 있거든? 어때? 다 필요 없어. 나는 민준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사, 알겠어. 그만 울어. 민준이는 그런 행동까지 했는데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뭐 그런 행동? 민준이가 뭐 어쨌길래? 예서야, 내가 잘해줄게. 그런 애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짜증나. 아, 예서야, 미안해. 너는 나 수상한데 선수생님이 알아봐야겠지. 김민준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시죠. 이때다 싶어서 고백하지 못하는 거야. 나 안 좋아하거든? 아, 제가 내는 질문에 답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김민준 당신, 김서준이랑 무슨 일 있지? 없는데요. 지금 매우 굉장히 수상한
합니다. 볼때 흑밥 같은 거 받은 거 아니거든요? 뭐 흑밥? 사실대로 말해. 아 없다니까요. 저 실수? 실수? 너 딱 걸렸어. 아니 그게 점심시간. 점심시간? 그 너야? 그거 너였어? 아, 나 진짜 나쁘다. 맞아. 아무리 내가 신나도 예사 선물이잖아. 실수였다니까. 실수로 그래도 그 많은 게 쓰레기 통에 어떻게 들어가? 그게 뭔 소리야? 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 아니 예사의 소중한 선물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차지짱 넌 내 최애였어. 여기 있으면은 예사가 이뻐해 줄 거야. 아름다운 갤럭시. 아니 난 순간 화가 나가지고 몇 대 때릴 것밖에 없어. 이걸로 협박을 받았다고? 김민준 바보야? 예서가 나한테 실망할 거야. 내가 체리를 좋아하는 거 알지? 뭘로 뭐 실망을 해? 아 진짜 이 극답이야. 예서가 나한테 실망 안 할까? 야 빨리 예서한테 가. 너 기다리고 있을걸? 진짜? 수지야 고마워. 안녕. 모든 문제는 다 풀렸어. 정답은 너 집 하나. 나 진짜 벌써다. 그럼 안 먹을 거야. 민준이 나빠. 받아주지. 가위! 가위! 고!
주먹이지. 나다. 아, 나 진짜 이래서 잼민이들은 안 된다니까. 아무리 잼민이라도 너무 잼민이 아닌 거지. 나의 패배를 인정한다. 멋진 승부였다, 김서준. 앞으로 착하게 살도록. 나는 그저 사랑을 주고 싶었다고. 서준아, 그러면은 너도 사과도 할 줄 알고 나 편지 사면 안 되지. 그래, 서준아, 나처럼 착해지라고. 태권도를 사랑해보는 건 어때? 남자답게 인정하고 떠날게. 야, 너 어디 가? 야, 김서준, 우리 탕후루 먹으러 갈래? 얘들아, 떡볶이는 내가 쏠게. 야, 김서준, 너 나중에 사과해야 된다, 알겠지? 아, 빨리 와. 아빠한테 말해서 떡볶이 미리 다 사준단 말이야. 예선은 친구를 아낄 줄 아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야. 빨리 가자, 흑염룡. 다들... 진짜 맛있었다, 얘들아. 얘들아, 우리 이렇게 평생 친구하자. 혜서야, 그럼 나를 벗어날 수 없어, 평생. 그럼, 내가 다 잘할게, 얘들아. 나는 너 친구 안 하고 남편할 건데. 좋겠다. 하아, 잘하는 건가? 민준아, 사랑해! 민준아, 괜찮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넘어지지? 나도 사랑해, 혜서야. 내가 결혼하면 너네 청담동에 집 하나 사줄게. 그러면 난 이 결혼 반댈세. 민준아, 너 여기 좀 다쳤잖아. 괜찮아. 태권보이는 원래 이러면서 크는 거야. 아프겠다. 이러면 안 아파. 아, 우리 먼저 갈게. 안녕. 그럼 좋은 시간 보내라. 이거 흉터 남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남으면 어때. 이렇게 부인이 생겼는데. 지금 수지랑 서준이도 와있대. 아, 오랜만에 애들 만나니까 진짜 좋다. 사랑해, 민준아. 나도 사랑해. 이렇게 우리는 5년째 살아가는 중이다. 아, 너는 언니 없어서 좋겠다. 야, 난 외동이라서 외롭거든? 그래도 난 서준이 있으니까 괜찮지롱. 나도 수지가 있어서 안 외로워. 왜? 예서야, 근데 갑자기 왜? 아니, 얼마 전에... 어? 언니 뭐 해? 어? 아,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 밖에서 안 척하지 말래. 너네 언니 남자 밟히는 사람이었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나랑 형도 밖에서 안 척 안 하는데. 내가 언니면 여동생한테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예서야, 여동생도 별로야. 아이, 형은 쓸모없어. 언니는 더 최악이야. 야, 외동도 별로거든. 아, 몰라. 울지 마. 아, 내 여동생 김서아. 안녕하세요. 오빠가 언니 얘기 많이 했어요. 수지 언니 맞죠? 아, 서준이 동... 아, 뭐야, 오빠. 수지 언니 이렇게 예쁜데 왜 제대로 얘기 안 해줬어? 뭐 내가 예쁘긴 하지 뭐. 오빠가 언니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맞죠? 예선이 얘기도 많이 했어요. 네? 오빠가 예선이 너무 귀엽다고 수지 언니보다 사랑스럽고. 뭐? 아, 수지야. 제가 말 실수를 해서 나 고제 물렁이야. 아, 왜 울고 그래? 괜찮아. 언니. 아, 울지 마. 어릴만 그럴 수 있는 거야. 언니는 마음씨도 너무 좋대. 혜서야, 우리도 가자. 야, 서야, 나중에 또 보자. 안녕. 아, 또 봐요, 언니.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그니까. 서준이가 너무 했지. 아, 그니까. 아, 어제 그렇게 가면 어떡해, 수지야. 아, 나 너랑 얘기 안 하고 싶어. 옛날에 한 얘기였어. 아, 어쩌라고. 아, 가라고. 아, 서구나. 수지 언니, 오늘 너무 죄송해서 왔어요. 아니야,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아, 그쵸. 겨우 그런 일로 우리 오빠랑 언니랑 싸울 일 없죠. 언니도 예선이처럼 이쁘니까 예선이처럼 마음도 엄청 넓죠. 아, 뭐 그럼. 다행이다, 오빠. 오늘 엄마가 옆집에 이슬이 언니 놀러 온다고 일찍 이슬이 언니. 전 이만 가볼게요. 예선이 언니 예쁘다. 아, 진짜? 와, 서아, 너도 마라탕 좋아하는구나. 나도인데. 아, 우리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언니. 그럼 혹시 탕후루도 좋아하는 거야? 당연하죠. 오! 그럼 무슨 탕후루 제일 좋아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말해요. 하나, 둘, 셋! 통계탕후루! 역시 언니랑 나랑 천생연분이었어요. 아, 그니까. 서아가 내 친동생이었으면 좋겠다. 아, 저도 우리 오빠보다 언니가 더 좋은데. 아, 언니, 저랑 같이 사진 찍어.
거예요. 아 그래 그래 같이 사진 찍자. 스토리에 올려야지. 우리 오빠가 제일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한 예서 언니랑? 이게 뭐야 진짜? 진짜 놀아주기 힘드네. 우하 수지 하이란 뜻. 수지야 너 무슨 일이 있는가? 아니 이 재선님이 해결해 줄 테니 어서 말을 해보거라. 사실은 예서 언니 서운해가. 서아야 언니 이따가 저랑 다이소 같이 갈래요? 아 안 그래도 나도 갔어야 됐는데 이따 같이 가자. 진짜 짜증나. 진짜 네 동생은 왜 그래? 갑자기 왜 또 그래 수지야. 아니 몰라서 울어? 아니 애가 벌써부터 여우 같잖아. 여우? 그래도 수지야 내 동생인데 얘가 틀린 말 했어? 사실인데? 서아가 뭘 했는데.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수지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야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아니 서아가 뭘 했다고 그래. 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아 짜증나. 수지 언니. 오 왜? 아 저는 그냥 수지 언니랑 친해지고 싶어서 인사하려고. 나 너 싫으니까 아는 척 하지 마. 너 진짜 짜증나는 거 알지? 네? 한수지 너 왜 그래? 아 서아가 너랑 친해지고 싶다는데 난 안 친해지고 싶다고. 너가 얘 데리고 놀아. 야 너 왜 비꼬아? 아니에요 예서 언니 그냥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 아니야 서아야 울지 마 괜찮아. 끼리끼리 잘 어울리네. 야 한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야 한수지 너 진짜 성격 안 변했구나. 뭐라고? 왜 이렇게 못됐니 진짜? 야 너는 너가 착한 것 같니? 너처럼 그러지는 않아. 아 진짜 짜증나네. 됐어 너 그냥 가서 쟤랑 놀아. 내가 못할 것 같니? 사과해도 내가 받아주나 봐라. 어이없네. 아 진짜 쟤 왜 저래. 언니 미안해요 걔가 너 때문에. 아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니까 진짜 재밌지 않냐? 어? 그래도 사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야 김서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 그래도 친구인데. 그럼 친구라서 최혜선은 나한테 그러니? 야! 너가 지금 예민한 거라니까? 아 됐어 너도 똑같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지금 우리 급식실 철거 중이래! 진짜요? 부잣집하고 10만원 클래스 대단하긴 하네. 수지가 많이 화가 났나 봐. 에이 그래도 싸웠다고 이렇게 한다고? 아 한수지면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서아야 한수지 진짜 해보자 이거지? 서아야 다 나 때문인가 봐. 오빠 미안해. 미안이야 너 때문에 아니야. 수지 언니가 나 미워해서 그런 거잖아. 아 그렇긴 한데 아, 나 수지 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니,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뭘 해도 다 싫어하는데. 아니, 그래도 오빠, 내가 더 중요해? 아니면 수지 언니가 더 중요해? 지금 동생인 나보다 수지 걔가 더 중요하단 거야? 야, 저아야 아무리 화났어도 언니한테 걔라니. 지금 그게 중요해? 오빠도 똑같아. 야 한수지 요즘 혼자 다니는 거 봤냐? 돈 많다고 잘난 척 하더니 꿀 좋다? 야 근데 뭐라고 했냐? 아니야 뭐야 가자. 아 개 짜증나네 진짜. 최서랑 김서아 때문에 이게 뭐야 진짜. 네가 가만히 있나 봐. 야 한수지 너 진짜 애가 왜 그래? 내가 뭘? 내가 뭘?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진짜 몰라서 울어? 응 내가 알아야 하니? 아 너 진짜 싸가지 없다. 너 지금 싸가지 없어. 됐어 나랑 다는 척 하지 마.
와, 이제 아는 척도 하지 말래요. 어쩌냐? 이제 친구도 없어서. 애기야, 너 빠져. 네? 전 어려서 좋아요. 야! 야! 어? 무슨 오빠? 나 수지랑 얘기하게 가. 네. 어, 수지야. 안 들리잖아. 진짜. 대박. 와. 헐. 잘못게 돌아가. 언니, 민준 오빠랑 헤어진 거예요? 어, 힘내요. 아, 아니다. 이건 나중에 보여줘야지. 아, 진짜 수지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내가 수지랑 잘 얘기해볼게. 아또. 네? 이게 또 뭔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야. 나 수아랑 할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 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야, 김서준. 너 여친한테 잘해라. 뭐? 아, 수지한테 잘하라고. 잘하고 있어. 알아서 잘할 거 아는데 수지 힘들어 보인다고. 아, 나도 알아. 수지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너 노답이구나?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지 여자 힘들다는 것도 모르고 예민하다니. 네가 문제지 그럼. 너 진짜 말 함부로 하지 마. 됐다. 뭔 말을 하겠냐.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이거 보여줄까 말까. 아, 서아야! 카톡 뭔 소리야? 아, 그게... 서아야! 그 카톡 무슨 말이야? 아, 언니, 그게... 아, 뭔데? 아니, 사실은... 그게... 아, 뭔데 그래? 이거? 이게 뭔데? 어?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아, 그래서 언니... 아,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야, 김민준! 어? 예서야,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아, 배고파? 야, 너 이거 뭐야? 에? 이게 뭐야? 나 진짜 너한테 실망했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예서야. 어떻게 나를 두고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 나 못 믿어? 됐어, 너한테 실망했어. 어떻게 나랑 가장 친한 친구를... 내가 미안해. 진짜 실망이야, 김민준. 예서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너랑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어. 따라오지 마. 아니, 내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야, 한수지, 너 이제 남의 남자한테 뿌리치고 다니냐? 어? 뭔 소리야. 야, 증거 있거든. 너 진짜 최악이야. 내가 뭘 했다고 최악이래. 야, 네가 더 최악이거든. 아, 예서야, 너가 잘못 알았겠지. 아니, 그럼 네 눈으로 보던가. 뭐? 진짜 내 베프라고 생각했는데. 줘봐. 아, 아니, 아니, 이거 완전 늙지 아니냐고. 미쳤나. 예서야, 아, 아니, 이제 베프. 아니, 저거 나 아직 베프. 나 맞긴 한데. 야, 부장 주인 거 맞네. 아니, 나는 미안해. 어, 야, 한수지. 얘들아, 예서 좀 부탁해. 아, 야, 한수지, 그냥 가면 어떡해. 근데 내 말은 안 들을 거잖아. 다 나 싫어하는데. 아, 울지 마. 손 안 치워? 네가 뭔데 내 여자친구한테 손을 대? 한수지 우니까 달래준 거 아니야. 그건 말던 네가 내 여자친구한테 왜 신경 쓰냐고. 야, 친구끼리 달래주는 것도 못하냐? 어이없네. 야, 한수지, 너가 말해봐. 너네 둘이 무슨 사이인데? 야, 김서준, 너 나 못 믿어? 아니, 내 눈으로 내가 그 사진을 봤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됐어, 우리 헤어져. 뭐? 너 실망이다, 진짜. 그래, 헤어지자. 지가 잘못했고. 그래도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만 울어요. 저도 그분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아, 저도 얼마나 놀랐는데요. 아무래도 다시 물어봐야겠어. 내가? 아, 이미 인정한 거나 다름없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요. 그런가?
네. 제가 둘이 막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들었어요. 김서준 동생인데. 어쩌지. 아, 우선 김서준한테 얘기해야겠다. 아이씨, 어디 있는 거야. 어, 야, 야, 야! 아, 야, 너 급해. 할 말 있어. 난 없어. 나 한수지랑 그런 거 아니라고. 아,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상관없어. 야! 아! 니가 그러고도 사나이냐? 당장 가서 한수지한테 잘못했다고 해. 그 사진! 야, 나 수지랑 얘기하게 나. 수지야, 최혜사한테 시비 걸지 말라고? 아니 급식실 너가 화나서 진짜 없앤 거야? 너 내가 그렇게 쪼잔한 사람으로 보이니? 나 한수지야. 아니 다들 네가 화나가지고 없앴다고 막 그러길래 네가 겨우 이런 거 가지고 왜 그러겠는데? 야 왜 울어? 다들 다 내가 한 거라고 반했는데 그래도 너는 직접 나한테 물어보러 와줬잖아. 아니 너한테 물어봐야 알지. 야, 울지 마. 아, 이런 거였다고. 아니, 근데 김서아가 그 사진을 찍은 거야. 그래놓고 예서한테 나랑 수지랑 뭐 사귀느니 뭐래니 막 그랬던 거라니까. 서아가? 아, 그래. 내가 방금 교실에서 듣고 왔어. 김서아 진짜. 아, 김서아 진짜. 너 동생이니까 너가 해결해라. 수지도 다시 잡고. 너가 마지막까지 수지 믿어줘. 난 빠진다. 내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돌아가네. 야 김서아. 어, 오빠.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뭐야. 왜 그래 오빠. 내가 다 들었어. 너가 혼자 그 사진 찍고 다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라며. 아니야. 이제 연기 그만해라 김서아. 그래 내가 그랬어. 아니 한수지 걔한테 오빠 뺏기는 것 같아서 그거 장난 좀 친 건데 왜 내가 잘못한 거야? 야! 오빠가 한수지 만나고부터 변했잖아.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진짜 그런 걸로 그런다고? 아니 그리고 걔 되게 재수 없잖아. 너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나한테 아는 척 하지 마라. 짜증나. 가만 안 둬 한수지.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뭐야? 예서야, 이거 너야? 예린 초 3학년 최땡땡과 한땡땡은 절친. 근데 최땡땡이 한땡땡한테 남친 뺏겨서 한땡땡 왕따 시키는 중. 한땡땡 왕따는 전화 가려고 하는 중. 너가 와닿다 중년이니까. 이거 나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야 어차피 봤어. 진짜 대박이야. 얘들아 안녕. 언니. 어 서아야. 사실 아니죠. 나 아니야. 이거 한수지 자작극. 한수지 자작극이야? 여론 형성한다고 괜히 언니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내가 그런 짓까지 할 정도로 착각해 보이니? 근데 남친 뺏은 거는 사실 아닌가? 아니 그건... 야 김서아 너네 교실에나 가지. 갈게요. 근데 수지 언니 왜 서준 오빠가 안 나서고 민준 오빠가 나서는 거예요? 설마 헤어지는 건가? 김서아, 가라. 김서아, 더 나랑 얘기 좀 해. 저요? 너가 나랑 김민준 사귄다고 소문내고 다녔잖아. 네? 그래서 김서아가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나 김민준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그 사진도 나 울던 거 김민준이 그냥 달래준 것 뿐이야. 그냥 쪽팔려서 말을 안 한 건데. 맞아 예서야. 김서아가 우리 말은 안 듣고 김서아 말만 듣는 거야. 아니, 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다 들었어요. 내 눈이 삐었니? 내가 김민준을 좋아하게? 말놈심. 내 말을 믿던지 말던지 내 알바가 아니고 난 당당해. 다들 그만해. 안 그래도 그만할라 했어. 김서준 이제 더 이상 너랑 나랑 아무 사이 아니잖아. 이제 그냥 모두 다 나랑 얽히지 말자. 지친다 진짜. 아 수지야. 서아야 너가 진짜 거짓말 친 거야? 아 짜증나네. 야 김서아. 별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을까 나는. 김서아, 넌 이렇게 이간질하는 게 재밌어? 아니 저는 제가 보고 들은 거를 살짝 과장했을 뿐인데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든 건 언니잖아요. 뭐라고? 한수지.
그렇게 안 맞는데. 그러니까. 언니, 이제 범자는 언니네요. 나도 예수한테 지켜서 떠나갈까봐 무섭네. 내가 지켜줄게. 괜찮아. 민준아. 예서가 그런 게 아니고 김서아가 이건지라고 떠든 거야. 다들 똑바로 알고 들어. 너희들도 그만해. 지금 이게 뭐 하는 건데. 김서아가 꾸민 일이지만 너네들도 똑같이 예서 왕따 시키는 거야. 알아? 너희가 진정한 예서 친구라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희들이랑 친구인 내가 진짜 부끄럽다. 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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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서야 미안해. 알겠어. 네가 너무 심했다. 많이 상처받았어. 미안해. 나빴어. 미안. 아니야 얘들아. 미안해 괜찮아. 예서. 언제까지 따라올 건데. 내가 널 못 믿고 의심해서 미안해. 내가 잘할게 수지야. 늦었어. 우리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자. 수지야 미안해. 잘 지내, 서준아. 수지 언니랑 헤어진 거 진짜 맞아? 오빠 좀 그냥 혼자 놔둘래? 어. 내일 학교에서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어, 수지야. 수지야. 자, 오늘 수업도 잘 듣고. 아, 선생님. 수지는요? 우리 수지는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당분간 못 나온대요. 아 예서야 수지 괜찮을 거야. 우리 학교 끝나고 마라탕 먹으러 갈래? 야 가자. 내가 궁금하고 가자. 이렇게 이 둘은 행복한데 헤어진 수지 언니랑 서준 오빠는 어찌나 이렇게 불쌍한지.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가 다들 잘못한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수지 돌아오면 나도 마찬가지고 반 친구들도 다 사과할 거야. 이제 더 이상 너 말에 휘둘리지 않아. 다 같이 욕할 땐 언제고. 진짜 어이없어. 수지야 내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데 이거 들으면 나한테 다시 전화 좀 해줘. 오빠. 아니 오빠 교실 갔었는데. 서아야 나 지금 혼자 있게 좀 냅둬줄래? 아 엄마 있잖아. 나 이번에 학교에서 시험 보다가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 네네네. 엄마 엄마 나 이번에 학교에서 시험 본 거. 아 네 대표님. 아 그 자료요? 아 네네네네. 엄마. 엄마 오늘 일 때문에 늦게 오니까 오빠랑 밥 먹어. 다녀왔습니다. 짜잔. 100점 축하합니다. 어 뭐야 오빠? 아유 어제 100점 맞았으면서 왜 얘기 안 했어? 그게 알았어. 어제 기운 없던 게 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제 앞으로 오빠가 더 많이 챙겨줄 테니까 앞으로 오빠한테 다 말해. 오빠 마라탕 맛있었다. 그치 예서야? 아직도 수지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예서야? 수지가 이대로 안 돌아오고 전학 가면 어떡해? 아유 예서야 싸우고 싶은데. 우선 수지를 믿고 기다려보자. 우리가 다 행복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순 없는 걸까? 오빠 밥 먹어. 아 서아야 미안. 혼잣말. 오빠가 변했잖아. 엄마 아빠도 둘 다 바쁘고 나한텐 오빠밖에 없었는데. 아 진짜? 오빠. 그랬구나. 수지야 내가 내일 데리러 갈게. 역시 나의 작은 아기고양이. 오빠가 항상 수지 언니 먼저 챙겼잖아. 나는 항상 혼자 내버려 두고. 서아야 이렇게 둘이 헤어지고 나면은 다시 오빠가 나한테 잘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랑 말도 안 하고. 진짜 얘들아 얘들아 큰일 났어. 아 뭔데 뭔데. 아 수지가 왜? 아 수지가 아 빨리 말해봐. 아 수지가 전학 간대. 어? 아니 급식실 철거하시는 분들이 말했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거라고. 아니 수지 생일 때 수지가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뭐지? 아 수지가 전학 가서 나랑 헤어진 건가? 아니 그건 네가 잘못해서 헤어진 거고. 아니 수지가 아직 내 사과도 안 받아줬는데 수지 전학 가면 어떡해? 아유 예서야 이렇게 보낼 줄 알아. 어 예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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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간 거예요? 네, 수지 아가씨 가셨습니다. 어, 네? 수지가 따로 연락 주겠지. 그만 울어, 예수야. 미워. 내가 미워? 내가 널 미워해야지. 네가 날 왜 미워해? 수지야! 다들 반응 왜 이래? 어, 뭐야? 왜 분명히 갔다고 했는데? 아니, 학교에 갔으니까 학교에 왔지. 너네 왜 이래? 아, 너 끊어, 다행이야. 야, 김민주, 이게 무슨 상황인데? 즉시 퇴거하시는 분들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짓는 거라고 하셨어. 아, 뭐야. 너네가 착각했네. 에? 아니, 아저씨들이 떠나셔. 또 해외 지사로. 야, 김민주, 어디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 아니, 나는 그냥 아저씨들이. 에이, 거기 안 서? 아, 진짜 뭐야. 나도 그럼 학교 왔는데 어디 있던 거 뭐야. 서아랑 얘기하고 있었어? 뭐? 서아랑? 네 학교 나오셨네요. 너가 기다렸니? 전혀요. 저는 그냥 예서 언니랑 서준 오빠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둘이 무슨 일 있어? 다들 언니 기다리느라 막 밥도 못 먹고 막 그랬는데 밥을 안 먹었어 애들이? 직접 물어보던가요. 아, 그리고 저는 언니한테 사과 안 할 거예요. 수지야, 사과 만났어? 걔 맨날 너 학교 안 나고 우리한테 물어보더라. 걱정했나봐. 아, 진짜? 고맹이. 그냥 김서아랑 얘기했어. 서아가 그렇게 한 게 다 나 때문이더라고. 아, 됐어. 나 신경 안 써. 그리고 나도 너 못 믿어줘서 미안해. 나도 수지야. 너 의심해서 미안해. 내 사과 받아 줄래? 아니. 아직 상처까지 안 났겠지. 나는 사과 말고 복숭아가 좋더라. 어? 아, 근데 김민지는 어디 갔어? 아, 그러게. 아, 이 정도 도망왔으면 김서준이 못 찾겠지? 집도 가기 싫다. 서아야! 어? 오빠. 뭐야, 왜 지금 왔어? 너랑 같이 먹으려고 마라탕 시켜놨는데. 아니야, 됐어. 친구들이랑 먹고. 내가 미안해, 서아야. 내 동생인데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 내가 못한 만큼 너한테 더 잘할게. 마라탕에 옥수수는 추가했어? 그럼 두 번이나 추가했는데? 세 번은 해야지 왜 두 번만 했어? 수지야, 내 사과 받아줘서 고마워. 프랑스산 납작복숭아라니까? 고마워, 하긴해. 아, 맞다. 내가 생일날 쥐고 있었는데 이거야. 이게 뭔데? 아, 이거 찐친 게였어. 서울에 믿고 계시나 해야 된다. 내가 부심할 때 일산소리에 역사 올리기. 에? 야, 지장 같은 거 막 찍는 거 아니야. 아니, 막이라니. 할 수 있으면 해보던가? 아, 진짜 이거 계약서 쓰자. 서준이 아주 바다 쓰려나? 참. 아빠가 지장 아무렇게나 막 찍지 말랬거든? 내가 사기는 당해도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로. 내가 딱 한 번만 믿어주는 거야. 수지야. 아, 나 먼저 갈게. 계약서를 좀 너가 아직 마음이 다 안 풀렸을 거란 거 다 알아. 아, 그치 뭐. 그래서 다시 사귀자는 말은 절대 안 할게. 뭐? 그 대신 너가 마음 다 풀릴 때까지 우리 썸 타자.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가 뭐. 짠.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의 들고양이 한수지. 들고양이는 뭐야? 나 완전 페르시안 집고양인데. 잘 풀린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러게. 그리고 들고양이 또 뭐야? 내가 들고양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사랑 이야기.